이 정치는 제가 볼 때는 경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야당보다는 집권 여당과 정부의 그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아, 우리 김기현 당대표 호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7일에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지도부가 이제 완벽하게 짜여졌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직전 당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중계를 받아서 물러난 지 무려 한 270여일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늦었지만 그러나 이제 또 김기현 당대표가 출관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우리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를 이렇게 내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 정도로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연속해서 4차례나 이렇게 낮아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위주로 한 수출의 감소, 그걸로 인한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필품 가격이 특히 올라가고 있고 해서 실질적인 우리 한국 국민들의 실질 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에 나가보면 직접 피부에 와닿고 느낄 겁니다. 가게들, 음식점들이 문을 닫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래시장에도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또 문은 열어놓았지만 장사를 하지 않는 가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치는 제가 볼 때는 경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실수를 한다든가 한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이 되지만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쪼들리고 하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언론만 펼치면 TV만 켜면 정치인들이 싸움박질하는 그런 모습만을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야당보다는 집권 여당과 정부의 그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현 후보가 이제 출발하는 이런 마당에 연금개혁이라든가 노동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또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서 그것을 잘 해결해 주는 그런 경제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